안녕하세요. 불닭 TV 불자랄 친구의 이지명. 안녕. 크로스. 혹시 불닭볶음면을 먹으면서 관짝에 들어가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나요?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불닭 관짝 토크. 지난 불닭볶음 탕면 안 흘리고 먹기 챌린지 편을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불닭과 관련된 재미나 에피소드를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. 보셨나요? 맞습니다. 그 중에 가장 아차 싶었던 사연들을 저희가 직접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지명씨 읽어주세요. 네. 딴따단. 첫 번째 사연입니다. 주스님이시고요. 먹다가 재채기가 나왔는데 면이 코로 넘어갔었어요. 편의점에서 팔짝팔짝 뛰고 있었는데 편의점 사장님과 손님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. 아우 나도 그런 적 있었어. 코랑 이 귀 사이에 기관지에 껴가지고 아! 요요씨 그런 적 있었잖아요. 전 주로 살에 들려요. 전 불닭 먹다가 후루룩 면치겠는데 그 국물 한 방울이 눈에 띄어서 그때 전 알았습니다. 실명을 하면 이런 느낌이겠구나. 아 저도 이거 정확하게 느꼈는데 차례 끝나 하고 집에 가는 길에 운전하면서 가는데 눈이 좀 간지럽게 쓱 했어요. 손수가 있었네. 아 너무 힘들었어 진짜. 저희는 항상 손 씻는 걸 습관해야 된다. 다음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. 고담님 구독 좋아요 완료 하트하트. 편의점에서 불닭볶음면 컵라면 사고 물 버리는 순간 면까지 같이 버렸던 기억이 있네요. 이런 순간 있어요? 너무 귀찮아가지고 뚜껑을 다 제거하고 물을 버렸는데 그게 싱크에 다 떨어진 거예요. 면이 그쵸? 바로 손으로 주워서 그건 조금 장염 걸릴 기회다. 다음 사연 러브캐비님. 네, 나홀로 집에 불닭볶음면 처음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물 500ml 넣고 거기에 소스 넣어버려서 완전 망했던 적이 있었네요. 정말 배고팠는데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. 흑흑. 저는 이럴 때 좀 꿀팁이 있어요. 뭔데? 전자레인지에. 아까 면이 불잖아. 물을 잔뜩 먹어요. 얘가 면이. 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. 그치? 어떻게 뭐라고 다시 먹어? 면이. 하나 둘 셋. 그게 얘가 상사 같은 거죠. 진짜 그렇게 돼서 생각보다 꽤나 맛있어요. 다음 사연입니다. 구애님입니다.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라면을 후루룩 쩝쩝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헐 옷 어떻게? 라고 했어. 이? 하고 봤더니 죄송해요. 사연을 되게 드럽게 못 읽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. 아니 왜냐면 이렇게 읽으면 읽지 마요.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. 이 사연 같은 경우는 흰 옷을 입고 있었는데 라면을 후루룩 쩝쩝 먹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헐 옷 어떻게? 라고 해서 응? 하고 봤는데 국물이 온신에 튀어서 집 가는데 쪽팔려 죽을 뻔했다. 오늘도 너무 재밌었다. 불닭 사랑한다. 우리도 사랑한다. 이분은 그래도 본인이 먹다가 튀긴 걸 친구가 보고 헐 이랬잖아요. 전 제 거 먹고 있었고 옆에서 갑자기 터트리는 헐 어떡해? 아니 헐 어떡해 아니라 어떡해 미안해 체리안. 제가 너무 미안하다 어필을 했죠. 그래서 내가 바로 가서 빨아줬잖아. 그래서 지워뒀죠 집에 가서. 아니, 그거 버렸어요. 못 입겠어가지고. 미안해요 다음 순간. 노는 게 뭐가 나빠? 거의 뽀로로 찬양하시는 분? 노는 게 제일 좋아. 저는 다이어트 중인데 편의점에서 닭가슴살을 산다는 게 실수로 불닭볶음면을 샀지 뭐예요. 정말 실수. 사실 이거는 근데 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요분도 아셔요. 근데 이런 유혹을 저도 이기지 못한 적이 있어요. 나도 못해. 다이어트 한다고 좀 덜 먹고 있었어. 그런데 편의점에 갔는데 호치가 으아 이렇게 하는 거야. 그날따라 으아 나 치즈 불닭과 삼각김밥 큰 거 모짜렐라 치즈까지 해가지고 삼박자 해가지고 삼합으로 해가지고 딱 먹고 그하게 배출하고. 저희 촬영 중에 제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 그릇 먹은 날 기억나고 그 초창기 때 가족 식사에서 금식을 우리 엄마 많이 먹어 우리 아빠도 HJ 온니 맞아요? 그러니까 HJO 그리고 니 존니 윤종신 편입니다. 저 맵찔이인데요. 네. 도전 불닭볶음면 먹다가 네. 불닭소스 넣어야 하는데 네. 실수로 도전상 소스를 다 넣은 적이 있어요. 모르고 한 입 먹었는데 으악! 그날 우리 집 화장실 폭파됨. 이분은 아마 면이 있는 상태에서 도전장 다 넣었을 거예요. 근데 저희는 정말 3분의 1 남았을 때 그러니까. 도전장을 다 넣어버렸지 뭐예요. 영상이 나온나 제가 모니터링하고 또 댓글을 봤어요. 근데 네. 어떤 분께서 정확하게 몇 분 몇 초 저 여성분 연기 중이라고 해서 뭐지? 하고 제가 클릭을 했어요. 근데 먹고 하악 했는데 연기라고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매웠어요 안 매웠어요? 혓바닥에 구멍 났어요 안 났어요? 저는 그때 거기 아직도 지금 죽어있어요. 진짜로 거기에 나, 다음 사연입니다. 예준님께서 네. 요연이 형 사랑해 하트 올리셨는데 저 옛날 걸 너무 좋아요. 디디님께서 네. 아 개웃겨 키키키키키 둘 다 케미 쩔어요. 비즈니스입니다. 하나도 재미있어. 그러니까 이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지만 재밌어. 놀랐지? 약간 이런 느낌. 댓글을 좀 읽어보니까 성함이 어때요? 댓글이 너무 신선하고 네.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깜짝 놀랐고 그리고 중요한 점 라디오를 내가 하면 안 되겠다. 정말 안 되겠다. 거지가 질른다. 요일 씨는 어떠셨어요? 또 관짝이 들어가실 뻔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름으로 저렇게 댄스를 보여드렸는데 진짜 겪는 일들이 비슷하구나. 그리고 그렇게 많은 관심과 댓글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
닭. 아 근데 네. 저희 이제 구독자라고 부르면 안 돼요. 저희 최근에 구독자 애칭이 정해졌습니다. 맞습니다. 그게 바로 뭐죠? 바로 브라더. 에이. 브라더. 이렇게 또 브라더라는 애칭도 정해졌고 네. 앞으로 조금 더 신나게 소통하고 즐겁게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뿔자랄 친구야 이주명 안녕 크로스 안녕 브라더.